말바굽 소리가 나는 이곳. 익산시 거대 억새단지 내에 마련된 천혜의 자원 승마길에서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가 열렸습니다. 10km가 넘는 이 외생길은 억새밭 사이에서 강변을 따라 만들어진 코스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코스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승마인들이 전국에서 모여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지구력 대회 현장. 모두 하나 된 즐거웠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장 메고 가는 게 나은 거 같고. 경기에 앞서 10km 대회의 오리엔테이션이 한창 진행 중인데 안전을 위해 또 즐거운 대회를 위해 귀를 열고 경기의 룰에 대해 경청하는 오늘의 선수들. 하고 뭐 1월달, 2월달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웬만하면 하려고 해. 그러니까 적어도 12월, 1월, 2월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많이 나오셔서 이왕 외승한다고 생각하시고 나오셔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40km까지 했지만 80km, 100km까지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100km 하면 안 되니까 40km에서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경기 룰은 저희 생활체육 룰입니다. 혼자도에서 또 지구력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FEI 규정으로 적용을 하죠. 그리고 시작된 마체 검사. 마체 검사를 통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말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합쳐졌다. 아, 여기 나오네. 나와. 0, 0, 0. 하나 오둘. 네, 116번 할게요. 네, 들어와서 넘버링 할게요. 100입니다. 자, 바로 오늘의 출전 선수 명단을 확인해 볼까요? 억새단지에서 진행된 10km 지구력 승마대회의 출발을 앞두고 두근두근 설레고 긴장되는 선수들인데요. 논산 승마클럽에서 나온 김보혜입니다. 이런 대회를 참가를 해본 건 처음이고요. 너무 좋은 장소에서 저도 한 사람으로 참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사고 없이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선수 호명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손 만들어주세요. 101번 송은영 선수 입장했습니다. 102번 서승성 선수 감사합니다. 103번 이태규 선수, 104번 김보혜 선수, 105번 황규환 선수, 네, 106번 이재훈 선수, 107번 양중대, 108번 양현지, 109번 정명진 선수 좋았고요. 110번 최유상 선수 들어왔고요. 111번 최우준, 네, 112번 조민구, 네, 네, 113번 김양섭, 네, 예, 네. 114번 홍성찬, 네, 115번 매진경, 네, 16번 나유선, 네, 17번 이순찬 선수, 네, 17 다 입장했습니다. 3, 2, 1, 출발.
드디어 대회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출발 시간은 3시 40분입니다. 들어오실 때 본인의 시간을 보면은 알 수 있겠고요. 동대회는 80분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까지가 제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회전해서 나가서 우회전. 자, 나가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자, 15분 안에 나가시면 되고요. 늦게 나가더라도 출발 시간은 15시 40분으로 동일하게 기록되겠습니다. 10km면 승리 결정전이 없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본인의 기록으로 승리는 하겠지만 승리에 따른 입장이 없고 전원 완주가 되겠습니다. 갔다가 정확한 규정 하에 완주하신 분에게는 완주 상금이 나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쭉 가, 후준아. 야, 뒤따르오든지, 뒤따르와. 아, 뒤따라갈게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야. 내가 선두 쓸 테니까, 현재 갈 때가 너무 따라가. 선두 쓸 테면 되겠어. 네. 익산시에서 유명한 억새단지를 말과 함께 달리며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곳. 하늘에서 본 억새단지. 승마인이라면 저 아름다운 황금빛 들판 속으로 말과 함께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가깝게는 금강이 보여 자연 속에서 힐링되는 기분이 저절로 드는데요.
전국 최고 수준의 웨슨길인 이곳은 앞으로 지구력 대회의 성지가 될 것이라고 승마인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진아. 멋지게 10km를 완주하고 피니시 라인으로 들어오는 선수들. 네, 105번 들어왔고요. 내리셔서 안장 풀러주고 예, 말 좀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고요. 같은 클럽 관계자분들 있으면 좀 들어와서 도와주세요. 105번 들어왔습니다. 107번, 106번, 108번, 104번, 103번 저 뒤에가 101번인가요? 네, 101번까지는 16시 15분 50초로 동일하게 다 적겠습니다. 16시 15분 50초로 다 적어주세요. 101번까지 117번 인하고 있고요.
완주 후에는 심박수를 체크하는데요. 심박수가 규정 수치 64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재고 있어요. 53? 딱 가도 되네. 완주도 받아가지고 말합니다. 너 한 장 메고 가는 게 나은 거야. 야, 민규야, 한 장 메고 가. 한 장 메고 가. 한 장 메고 가. 응, 얼려도 되고, 그냥 가도 돼. 간다, 빨리 가. 80분은 안 됐지? 안 됐어요. 지금 40분에 출발해서 이거 57분. 아, 이거 다 빼야 돼. 아, 안 돼도? 안 돼도. 전 선수가 모두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가슴 벅차오르던 즐거웠던 시상식 현장을 함께 보실까요? 자, 논산 승마협회 전원 완주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송은영 선수, 다음에 서승성 선수, 이태규 선수, 김보혜 선수. 자, 메달도 하나씩 걸어주세요. 다 금메달로 드립니다. 네, 뒤에 사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대회하면서 전원 완주는 처음입니다. 전원 완주. 야, 보기 좋아요. 또 옆에가 완주죠? 여기 익산이고. 네. 계속해서 다음은 지평선 홀스랜드 하겠습니다. 한규환 선수, 이재훈 선수, 양중대, 양현지 선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선수 차렷. 정례. 네, 105번부터 수여하겠습니다. 105번. 한규환 선수 슈퍼스타 축하합니다. 완주했습니다. 메달도 같이 주세요. 메달. 메달도 같이 한번 주고. 네, 다음 106번 이재훈 선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106번 이재훈 선수. 네, 다음 107번 양중대 선수 축하합니다.
다음 108번 양현지 선수 장전여걸 축하드립니다. 자, 선수 차렷 기내. 자,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지평선 홀스랜드. 예, 마이크 올라가세요. 매진경, 나유선, 이승찬 선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선수 차렷 기내. 수상하겠습니다. 115번부터 하기에 115번 매진경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완주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6번 라유선 선수. 라유선 선수 축하합니다. 다음 117번 이순천 선수 세남의 별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혈음왕 정영 정명진, 최유상, 최우준 선수 네,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106번, 109번이네요. 정명진 선수 축하, 정명진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최유상 선수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최호준 선수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호남 승마클럽 다 올라가세요. 자, 선수 차렷 네. 네. 자, 112번 조민구 선수 축하합니다. 조민구 선수. 다음 113번 김양섭 선수 늘푸른 전보 축하합니다. 다음 114번입니다. 홍성찬 선수 성산의 땅 축하합니다. 할게요. 익산 승마장. 말산업특구답게 잘 정리된 전라북도 익산시 억새단지를 말을 타고 힐링해보세요. 승마 관련 영상은 홀스허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